김시사. 와, 씨, 저거 뭐야? 오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회색 옷을 입고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람들. 경찰 특공대가 급히 방어벽을 세우는데 상황이 심각해도 일단 찍고 보는 기자들. 그때 원투원투 칼같이 질주하는 무리들. 경찰 특공대가 세운 방어벽을 향해 달려가는데 땅이 울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방어벽을 뚫어버리더니 경찰들이 총을 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과연 이 위협적인 존재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은 왜 특정 사람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안 돼! 형님! 살려주세요! 이제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존재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뭐죠? 라디오 방송을 하던 임진희 기자에게 갑자기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누군가가 이상한 제보를 하는데요. 어젯밤에 시신이 사람을 죽인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허무맹랑한 말이었죠.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장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임 기자는 베테랑답게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임 기자님과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선 시신이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범인은 이미 3개월 전에 사망한 시신이라고 합니다. 경찰들도 가해자가 시신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란 눈치인데 그도 그럴 것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가해자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시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걸까요?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사람이래. 네? 그놈 말 그대로라니까. 시신이 사람을 죽인 사건. 왼쪽 가슴에 쓰인 P_M001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야, 이거 맞추는 영화 친구들 있으면 진짜 눈치 빠른 건데. 임 기자처럼 정 형사 역시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괴상한 사건이 일어났구만. 또 오래전 임 기자는 특별한 존재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법사라 부르는 소녀. 저는 방법사예요. 방법사? 그 사람 사진, 한자 이름, 그리고 그 사람 물건만 있으면 방법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안다면 방법사 소녀 소지는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강력한 악기를 잡기 위해 사라진 소지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는데 그 일로 임 기자는 세상엔 믿지 못할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독립뉴스 채널 도시탐정의 임진입니다. 시체가 사람을 죽인 괴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라디오에 전화를 한 당사자와 인터넷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임 기자. 그때 남자는 어수룩한 말투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합니다. 나는 시체를 조종하는 주술사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사건도 내가 시체를 조종해서 살인을 한 겁니다. 시체를 조종한다는 남자는 방송을 통해 경고합니다. 나는 앞으로 세 건의 살인을 더 저지를 겁니다. 그때 칼로 임 기자를 위협하며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의문의 남성. 경찰들은 재빠르게 그를 막아섰는데 왜 하필 나한테 연락한 거죠? 그 이유는 기자님이 찾으세요. 그 순간 손이 검게 변하면서 으스러지더니 얼굴까지 과자 부스러기처럼 살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시체가 돼버린 남자. 아마도 의문의 존재가 이 사람을 조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 걸까요? 주술사한테 조종을 당하는 시체. 우리나라에서는 제차이라고 하는데요. 제차의, 즉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선 중기 성균관 최고 관직을 역임한 관료이자 학자인 성현이 집필한 용제 총화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다양한 설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차의 설화는 마치 좀비를 연상케 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고려 때 한종유란 사람이 양손에 검은색을 칠하고 남의 집 빈소에 들어가 장난을 쳤는데 남편을 잃은 부인은 서방님! 서방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애타게 죽은 남편을 찾았는데 그때 한종유가 검은 손을 쓱 내밀더니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며 부인이 놀라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요 손발이 검은 되살아난 시체 흉내를 내서 여기 있다 막 여기 있어. 아마도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면 이를 경험한 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살아난 시체가 생전의 기억대로 말도 하고 지혜도 있었다는 증언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소문이 되고 설화가 됐겠죠. 이런 제차이를 조종하는 주술사는 누구며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내일 다른 제차이를 이용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말이 씨가 된다고 견고한 살인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제차이들이 순식간에 경찰 특공대 방어벽을 무너뜨리더니 건물을 장악해버립니다. 애고살인에 지목된 대상자들은 제차이를 보며 두려움에 떠는데요. 이대로 시간을 지체할 순 없습니다. 죽지도 않고 떼거지로 달려드는 제차이를 맞서 싸워서 이길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동차를 타고 제차이를 따돌리는데 좀비라면 모를까? 제차이에게는 두뇌 역할을 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택시를 가로채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곳으로 향하는 제차이의 택시 이쯤에서 물러나는 걸까요? 어? 기꺼이 자신들을 내던지면서 길을 가로막는데 와 이거 좀비보다 더 지독하네요. 애고살인의 타깃이 된 이들은 불안에 떨며 터널을 통과하는데 이들은 어쩌다가 애고살인의 타깃이 된 걸까요? 차를 포위한 제차이들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 위로 지렁이처럼 튀어나오는데 이대로라면 죽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차 문을 박살내려는 제차이들을 밀어내고 질주하지만 곧이어 멈춰선 자동차. 달려드는 제차이들에게 끌려가는 타깃은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애고한 대로 세 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초현실적인 상황을 이미 경험해본 임 기자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저주를 건 사람이 스스로 풀어주던가 아니면... 저주를 걸고 있는 그놈을 죽이던가. 그렇게 제차이가 남긴 흔적을 따라 은밀한 공간을 찾아낸 임 기자. 이게 뭐죠? 정말 이게 뭐죠?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표식들이 방 안 가득한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달려드는 제차이. 임 기자와 동료는 급하게 도망치는데 인간들이 달릴 수 없는 속도로 쫓아가는 제차이. 결국 손에 잡히고 마는 임 기자. 이대로 임 기자는 죽고 마는 걸까요? 도대체 의문의 존재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점점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 혹시 방법사 소진? 소진은 제차이 얼굴을 부여잡더니 강한 저주의 힘으로 제차이 몸을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재회하게 된 임 기자와 소진. 소진이 주문을 지워버리자 그들 앞에 깊은 공간이 드러나는데 과연 이 공간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애고살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차례대로 죽이는 제차이를 조종하는 의문의 존재에겐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되살아난 시체 제차이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방법 제차이입니다. 이미 제 채널을 오래 봐온 분들이라면 올해 1월에 드라마 방법을 소개받으시고 정주행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주제 덕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라마가 세 가지를 알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사 소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방법 세계관을 더 넓게 확장시킨 영화에선 제 차이를 조종하는 의문의 존재를 등장시켜 더 많은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영화 친구들을 위해 드라마에 이어 영화까지 연출한 김용환 감독님에게 방법 제차이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드라마 방법에 이어서 영화 방법 제차이를 연출한 김용환입니다. 제차이는 주술사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되살아난 시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결국 누군가 한 명의 주술사가 이 많은 제차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뭐 같이 어딘가 돌아볼 때도 다 같이 돌아본다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기존의 좀비하고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전제를 하고 만들었던 거군요. 많은 제차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려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달리는 장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보기에는 그냥 뛰어간다, 빠르게 뛰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달리는 그 동작,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안무가님하고 또 무술 감독님하고 팔의 각도, 그들이 시선을 어떻게 바라볼지, 등을 얼마
높일지, 그리고 어느 발부터 시작해서 갈 것인지까지 다 철저히 저희가 계산하고 훈련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과정이거든요. 이게 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차이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이제 연상호 작가님이 원래 초고 대본에서 이 차를 운전한다. 택시를 타고 가는 제 차이는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 대의 택시였고, 그다음에 뭐 배달 오토바이도 타고 가는 그런 제 차이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영화가 결국은 2시간 안에 관객분들이 극장에 나왔을 때좀 선명하게 남는 이미지 몇 가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성공한 거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각색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제 차이 택시들, 그리고 똑같은 색깔, 마치 제 차이도 다옷 색깔이 다 같잖아요. 하나의 군단처럼 뭐 이렇게 보여진다면 제 차이 택시들도 마치 그 주황색 택시가 하나하나의 제 차이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이런 그 주황색 택시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추격신, 우리가 차별점을 갖는다면은 이런 좀 새로운 이미지로 하는 게 관객분들한테 좀 재미있게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차이들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차이라는 게 사실은 용제총화에서 원래는 나온 그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용제총화를 보셨을 때 사실 굉장히 묘사가 짧게만 돼 있어요.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또 이게 창작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기존의 것들을 우리의 색깔로 이제 다시 변형할 수 있다는 건또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차이의 손과 발이 검다라는 그 지점은 이제 차용을 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부자연스러운지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제일 기본이 됐던 건제 차이를 강시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강시. 강시 누군가한테 조종을 받아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얼었던 시체들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검은 손 같은 경우는 그냥 용제총화에는 사실 독이나 이런 걸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손과 발이 그냥 본게 검다는, 있다. 근데 저희는 영화적인 설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독에 의해서 독성에 의해 손과 발이 검게 변했다라고 저희가 그걸 이제 대입을 시킨 거죠. 그런 식으로.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또 재밌게 제가 봤던 그 촬영 장면들은 그 제차이들, 수많은 제차이들이 이제 건물을 장악할 때. 제 차이가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사실 굉장히 수평적인 공격, 수평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요. 네. 그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 돌파해 나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집중했던 거는 그 수평적인 이미지 플러스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수직 낙하해서 그 각자의 몸을 마치 도구화해서 이들이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주술사한테 조종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구화하면서까지도 어디든 목적에 맞게 변형된 이미지로 저희가 돌파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이미지적으로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건물 벽에 그려진 어떤 문양들이거든요. 이 문양들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디서 연관을 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그 동남아시아 쪽에 여러 관련된 결계 이미지들,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딱 주인공들이 문을 열고 그 이미지를 이제 딱 목도했을 때첫 느낌이, 아, 기괴하다. 그냥 단순히 징그럽고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기괴하다, 이런 이미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곰팡이 쓴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이 공간을 습해서 곰팡이가 든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평면적인 게 아니라 얘네들은 또 약간 입체적이에요. 양각으로 저희가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불길하고 안될것 같다는 느낌을 딱 줘야 된다. 그게 이 결계의 방의 목적이니까 이제 미술 감독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하셨죠. 다른 또 얘기 하나 궁금한데, 이 영화에서 영화 시작이 달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달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화를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쿠키 영상에서도 이 달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감독님이 이 작품에서 이렇게 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넣은 이유는 있으실까요? 시선님은 역시 예리하십니다. 이거를 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저는 사실 의도가 된 거예요. 이 달이 나올 때, 달이라는 약간 저희가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할때 달의 이미지가 또 많이 차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처음에 초승달이었다가 달이 점점점 채워져서 마지막엔 보름달로 변하고, 그 색깔도 달라져요. 이 작품의 톤앤 매너는 푸른색이다라고, 그런 게 저희 전체 색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달이 좀 그런 계열로 표현되다가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는 달이 또 붉은 달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쿠키 영상에 나오는 인물과 혹은 그 인물에 연관된 누군가가 이제 표현되는 이미지, 그 색상인데, 결국은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또 우리 연상호 작가님의 연니버스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마치 달이 채워졌다가 다시 또 보름달이 이제 그 초승달이 됐다가 이런 과정들처럼 여러 가지 다변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감독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영화가 더욱 흥미로워지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감독님과 나눈 얘기는 극장에서 직접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방법 제차이에서는 드라마에서 기자를 연기한 배우 엄지원과 백소진을 연기한 정지소가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요. 이 점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백소진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설레던지. 그럼 저는 다음 신작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